노래해요. 오! 봄이 언니랑 춤춰요. 예! 춤추고 노래하는 뽀뽀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예! 승현아 자연아, 땅 속에도 동물들이 산다는 거 알아? 네! 구더지, 개미, 여러 가지 벌레들, 뱀, 토끼나 너구리 같은 친구들도 굴을 파서 살기도 해. 또 땅강아지도 있고. 땅강아지! 아! 지렁이! 지난번에 아빠랑 같이 흙 파는데 지렁이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어요. 오! 진짜 깜짝 놀랐겠네? 네! 맞아! 지렁이도 땅속에 살잖아. 개미는? 개미는 땅속에 방을 여러 개 만든대요. 음식 모아두는 방도 있고 아기들 방도 있고. 진짜 대단하다. 개미는 집짓기 선수네. 맞아. 두더지나 땅강아지는 흙을 얼마나 빠르게 파는지 몰라? 땅파기 선수들. 근데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땅속에서 살아가지?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맞아. 난 동굴이나 터널 같은 데 가면 진짜 답답하던데. 하지만 땅속에서 사는 동물들은 땅속에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먹을 것도 많고 안전하고. 아, 땅속 동물들의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 맞아요. 그럼 우리 이 땅속 동물들로 노래를 불러볼까? 지렁이가 너무 안 됐다. 개미는 너무 작고 지렁이는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항상 질 것 같아. 근데 개미는 숙자가 엄청 많으니까 이길 수도 있어. 아, 그러네. 하지만 싸움은 안 돼. 그래. 땅속 동물 친구들도 서로서로 다정하게 인사하고 친절을 베푸고 도우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누가 덩치가 크고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을 힘으로 이기려고 하거나 잘난 척하고 친구들을 막 괴롭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럼 우리 뽀뽀뽀 친구들하고 함께 율동을 배워보고 모두가 신기한 땅속 동물이 되어볼까? 네. 뽀뽀뽀 친구들 모두 준비됐죠? 보미 언니가 재밌는 율동을 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빰빠라밤빰빰빰빰 땅속 동물이 나가신다. 빰빠라밤빰빰빰빰 숫자 파는 두더지. 자, 그럼 우리 자연이는 빰빠라밤빰빰빰빰 땅속 동물이 나가신다. 빰빠라밤빰빰빰빰 집잘 짓는 개미.
이번에 우리 승현이. 저는 빠빠라 빠빠빠빠빠 땅속 동물이 나가신다. 빠빠라 빠빠빠빠빠 땅속 동물 토끼. 이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자, 그럼 우리 뽀뽀 친구들 일어나서 다 같이 노래하고 율동해봐요. 다 함께 땅속 동물의 행진곡 신나게 불러요. 빰빠라밤 빰빰빰빰 땅속 동물이 나가신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잘 파는 두더지. 빰빠라밤 빰빰빰빰 땅속 동물이 나가신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집 잘 짓는 개미. 빰빠라밤 빰빰빰빰 땅속 동물이 나가신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땅속 동물 토끼. 빰빠라밤 빰빰빰빰 땅속 동물이 나가신다. 빰빠라밤.